기왕 나오셨으니까 예. 뭐 이런 정치 얘기 말고 또이 사회 현안 하나 아, 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오거돈 전 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총선 전에 여권 수뇌부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 네. 그렇다면 그건 선거 개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건 발생 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집권 세력, 뭐 네.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를 하고 반성과 성찰, 그에 따른 엄정한 어떤 처벌보다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확약서라는 것을 피해 여성,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하고 같이 해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증을 받았다는데, 네. 그 공증을 받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오거돈 전 현이 아직까지 현이 사퇴가 됐으니까 그만뒀으니까, 전 시장입니다, 전.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일파만파 퍼질 왜 수밖에 부산으로 없는 갔겠어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치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녁이 되면 밤에 들어와서 이제 뉴스를 쭉 한번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오늘은 뭐가 또 다른 뉴스가 터지지 않을까. 자고 일어나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터지는 뉴스들 때문에 유권자들 표심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중앙의 뉴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지내는 후보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 때문에 표심이 언제든지 시시각각 돌아갈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보여졌던 거고. 근데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성추문 문제가 만약에 선거 기간에 터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의 결과를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거의 뭐 뒤집었다고 봐야죠. 완전히 뒤집혀졌겠죠. 왜냐면 이게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성추문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만둔다. 이렇게까지 심각할 정도의 비위 상황의 뉴스를 그것도 현직 광역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와, 이게 상상할 수 어려운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 그 그럼. 뭐좀 오래된 문제입니다만은 가장 최근에는 성추문 문제로 치게 되면 민주당에서 올 초의 문제였던가요? 인재 영입했던 원종권 씨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원종우 예. 씨. 이때만 하더라도 인재 영입했던 인사 원종권 씨 때문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비롯해서 완전히 정치적 이슈가 한번 확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이슈가 한번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닥치면 이게 최소한 일주일은 갑니다. 게다가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뭐가 문제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현행 법상으로 오거돈 시장이 법상 책임져야 될 문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선거 중간 이런 일들이 확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후폭풍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의 권력기관이 이 문제를 알고서도 쉬쉬하고 덮었다라면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법무법인 부산은 원래 노무현 전 네. 대통령하고 문재인 현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서 문재인 당시는 변호사죠. 그분이 이제 1995년에 이 법무법인 부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김외숙 씨. 네. 그분이 법제처장을 거쳐서 지금 청와대 맞습니다. 네. 인사수석으로고 이 법무법인 부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괜찮은 자리로 네. 다간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노무현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거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거돈 시장이 거기에다가 일단 그 자기의 확약서라든가 공증을 맡겼으리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왜 거기다 했겠습니까? 여기는 철저히 보안이 지켜진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그게 4월 7일 날 터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성폭력 삼성소하고도 뭐 협의를 하고 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공증까지 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총선에 말씀하신 대로 미칠 그 엄청난 파장을 감안할 때 우리끼리 말고 쉬쉬하자 그랬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유시민 이사장 발언 기억나세요? 예. 내가 180석 발언한 것 때문에 몇 석이 날라갔다. 응? 그러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180석 발언 한마디로도 몇 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요. 유권자들이 우리가 스윙부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쪽 저쪽에 크게 완전하게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오만한 발언 때문에 등을 돌리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내 발언 때문에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그래서 이거는 정치 시병 안 한다고 이제 왜 그럼 한다고 끊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발언의 수위를 넘어서서 아, 이거 거기에 뭐, 대한 얘기를 쓰나미를 몰고 오는 거죠. 이거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원종권 씨 사태부터 민주당이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의 뭐, 일종의 정봉주, 민병두, 뭐,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이 계속 떠나죠.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니까 저 예전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왔던 젊은 청년이 이 성폭력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입건이 됐는지 예, 또뭐 기사가 또 그런 얘기도 있더구만요.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민주당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막 새로 시작이 돼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과연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하는 당시 어떤 인사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이 됐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졌던 그 상황들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될 중앙정부 입장에서 혹여나 이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문제는 없는지 아마 야당은 핵심적으로 청와대, 법무법인 부산,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요. 물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가타부타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내면서 그 답을 찾고 그리고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혹시 총선에 개입돼 있는 정치 권력의 문제를 이거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더라도 반드시 좀 바로잡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그 4월 7, 8일경에 알릴레오 또 김원진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통합당에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에 아마 12, 23일 될 겁니다. 한두 건큰거 터트린다 큰 거. 하더라도 나도 제보를 갖고 있다. 그때는 다 N번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혹시 이게 어떻게 새 나가가지고 통합당으로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말하자면 연막전을 친것 아닌가, 김빼기를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연성도 충분히 상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느닷없이 나와갖고 뭐몇 건을 가지고 있다더라 통합당이. 그몇 건이라겠어요? N번방 하나, 그건 한 건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건들이 이미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그 피해자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 그 입장 표명에 정치적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 그리고 오거돈이가 사퇴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당연히 잘못 온 사람이 그에 응당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그 피해자 여성의 말은 옳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피해자 여성의 얘기와 오거돈 시장 측이라든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은 또다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거돈 시장이 이미
총선 전부터 특이 동향을 보인 거 아닙니까? 뭐 휴가도 내고 뭐 네.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아 거기에 가면은 다 정보 기관들도 있고 청와대 또 그 정무 라인들이 당과 또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포진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나 당에 보고 안 했다 그런 것은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직무유기고. 저는 사실 중앙당에도 좀 아쉬운 게 이런 특이 동향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중앙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통합당 거기 전부 네. 의원들이 대부분 다 영남에 어느 정도 자기당 의원들 아닙니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정해갖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해서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우리 야권을 향해서 두들겨 맞는 이슈들에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가 갑자기 조국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민심에 딱 맞춰서 치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아, 어쨌거나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문제고요. 이게 결국은 부산 문제, 울산에 있었던 하명 수사 논란 예. 그리고 경남에서 김경수 지사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부울경 세계 광역자치단체장 전부의 문제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울산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말 제대로 이슈화되지 않은 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 진실은 별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문제는 총선 전반적인 영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는 저는 검찰에서 좀 네. 명료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나를 네.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23일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퇴 자기들은 9시 반에 부산시당으로 보고받았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발뺌을 네. 하는데 윤리위도 연락했는데 뭐 정적수가 부족하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네. 회의도 연기하면서 유야무야 말하자면 가급적 언론에 커지지 않도록 네. 뻘이 자르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네. 문제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사람의 문제도 제기가 이미 됐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 비서의 네. 성폭행 사건도 있었는데다가 지금 재선문 보좌관이 가정폭력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네. 일들도 있었던 거라 그러면 민주당이 이건 꼬리 자르기를 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도덕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저희 통합당이 제대로 된 이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뭔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권은 지금 상황이 재코가 적자예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은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야권이 뭐 문제를 제기하든 안 하든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인 그 네. 180이나 가진 이 권력이 권력이 취한 행동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 대응을 해야지 자꾸 없었던 일로 그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나가면 되나요? 우리가 선거 때였다면 만약에 오거돈 전 시장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윤리심판원을 이런 방식으로 시기를 끌어가면서까지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또 뭐 답은 아주 명확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정치 권력이 누군가의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문제가 아무리 불거지고 벌어져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리고 나서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 야당이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로 가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또 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본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 안 해요. 없잖아요. 후보를 네. 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스스로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의 시정 공백을 초래했고 그리고 이 선거를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책임의식,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참담한 심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정치적 공동체가 있다면
같이 함께 손잡고선 국민께 고개 숙이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선거에 지고 그러니까요. 나서 거듭 죄송하다, 정말로 참담하다, 면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정당이 당인으로서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게든 참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모두가 다 손에 잡고 지는 거거든요. 오거돈 부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당이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지지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을 공증했기 때문에 같이 부산시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결국은 당선이 됐지만, 그로부터 나타났던 결과가 이렇게 추악한, 차마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일들을 고위직 공무원이 행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이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그 정당이 가져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에도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탁현민 전 행사비서관이 있었죠. 이분도 그 여성 비하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키면서 당시 여성부 장관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옹호를 했어요. 뭐 필요한 인재다 해가지고.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김남국 당선자 이분도 뭐쓰리 연구전인가 뭐 여성 비하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당의 윤호중 사무총장도 두 번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 하는데 23번이나 나갔고 아주 거의 고정 패널이다시피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말하자면은 지도부가 이런 도덕적,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쉬쉬쉬 있게 덮으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밑에서 권력을 가진 이걸 쥔 사람들이 오만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방탕한 그런 행동들을 마음껏 하는 것 아닌가, 마음 놓고.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로부터 준엄하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문제 중에 작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랬죠? 이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국민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정치적인 도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태도, 행동들, 또 울산시에 있었던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공천 과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정말 그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저는 이번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참담하다는 마음 지울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오만하게 일방적인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가는 그런 국가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또 다른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기회를 유권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심기일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과 청와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 세력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방향, 다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